아까 방금 정모 배우가 얘기를 하면서 불현듯 느꼈는데 아마 그때 살 빼고 있을 때 그때 치킨 막 그런 거 같이 저 승희 감독님이랑 먹고 있어가지고 제가 먹고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여가지고 미안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네뭐그 대사 잘 외우시는 편이세요? 저요? 네. 네, 저도 대사를 금방금방 외워가지고 대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 5평 때부터 제가 영화 작업을 처음 해봤는데 승기 감독님이랑 저는 영화 작업을 그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상업 말고 독립 작업들은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냥 쪽대본으로 주고 그냥 감독님이 막그 시놉시스 이런 거 말로 해주시고 다 이렇게 읊어주시고 이래서 아, 다 독립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약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5편 찍고 다른 거 찍으니까 아니더라고요. 시나리오도 다 주시고 시놉도 다 주시고 뭐막뭐 의상도 뭐 어떻게 입을 거다 이런 거다 해주시고 이래서 그때 알았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 기억이 날것 같은데 지금 저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는 약간 추억의 뽕에 지금 취해 있어가지고 그때 5평 때부터 지금 장고까지가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된 일만 있었습니다. 승희가 그래가지고 너무 사실 조금 더 기억이 나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 예. 아무래도 찍고 있기 때문에.